제27차 세계 선교대회 주제곡 망대를 가진 파수꾼이 공개됐습니다. 주제곡 음원과 다국어 악보가 업로드됐으며 위아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제21회 일본 렘넌트 대회가 일본 전역에서 모인 렘넌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화를 조직하란 주제로 열렸습니다. 대회에 이어 토요 핵심 예배가 일본 현지 생방송으로 진행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RUTC 뉴스입니다. 제27차 세계 선교대회 주제곡이 공개됐습니다. 올해 주제곡 망대를 가진 파수꾼은 237 5천 종족을 향한 절대망대들의 승리를 선포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대회 본문 말씀인 이사야 62장과 사도행전 1장을 바탕으로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기에 이미 승리했다는 확신의 고백을 가지고 갈 때 선교지의 흑암이 떠나가고 빛이 임한다는 것을 가사와 선율로 표현했습니다. 이번 주제곡 음원과 다국어 악보는 물론 선교대회 언어별 포스터와 출력용 한영 포스터, 현수막 이미지도 위아.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선교사 합숙에 참여하는 후원교회 참석 대상자와 합숙 등록 후 아직 입금하지 않은 참가자는 오는 4월 1일까지 입금을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일본 렘넌트 대회가 세계화를 조직하라란 주제로 열렸습니다. 유광수 목사는 망대를 세워라, 하나님의 여정 속지 마라, 절대 망대란 제목으로 세강의 말씀을 전하며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울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망대는 무슨 망대냐? 내 영혼 속에 각인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각인되어버리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망대가 각인되어버리면 교회는 살아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망대가 렘넌트에 세워지면 세계복음화는 오게 돼 있어요. 이러면 매일같이 응답이 보이네. 내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기도로. 유광수 목사는 아침과 낮과 밤에 천천히 호흡하며 누릴 망대를 구체적으로 증거하며 이것을 하면서 말씀도 듣고 공부도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목회자와 부교육자들은 렘넌트들이 읽어야 할 책을 선정해 함께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내는 등 금토일 시대에 교회에서 해야 할 미션을 전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일본 렘넌트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무대 앞에 모여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듣는 시간엔 어린 렘넌트들까지도 진지하게 말씀을 받아 적으며 언약을 각인시켰습니다. 메시지 후엔 대회장 곳곳에 모여 말씀을 포럼하며 나에게 주신 미션을 확인했습니다. 유광수 목사는 대회 기간 중 일본 소상임위원회 보고 이후 일본 선교사 메시지 시간을 갖고 일본의 목회자들과 부교육자들을 따로 만나 미션을 전했습니다. 대회에 이어 지난 30일 토요 핵심 예배가 해외에선 처음으로 일본 동경에서 현지 생방송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예배는 일본 현지의 산업인 렘넌트들이 사회와 기도 등 순서를 맡았고 일본 렘넌트 연합 찬양대가 망대의 기도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절대망대를 세우고 있는 토요 핵심 예배, 6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13일은 수도권 안양지회를 중심으로 안양 동부교회에서 예배합니다. 3월 237 화요제자 훈련이 지난 26일 열렸습니다. 이날 유광수 목사는 세강의 말씀을 통해 각인 7망대, 뿌리 7여정, 절대망대 등 시대적 사명을 전달하며 이를 위해 3집중, 3응답, 3세팅의 세 가지 삶의 기도를 아무 동기 없이 무조건 시작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4월 237 화요제자 훈련은 오는 23일 열리며 4월 16일까지 등록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다가올 미래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 전 세계에 세워진 렘망대들이 777 라이프 멘토링을 시작합니다. 뇌과학, 군현장, 소프트웨어, 우주과학과 AI, 세계경제, 경제투자와 금융 등 6개 분야에서 멘토링합니다.
중1 렘넌트부터 고3 렘넌트를 대상으로 하며 1차 서류 심사, 2차는 온라인 면접을 진행합니다. 분야별 지원 양식을 다운받아 오는 4월 27일까지 이메일 접수받습니다. 선발된 렘넌트는 분야별로 5월 4일과 11일 위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합니다. 지원 양식 및 자세한 내용은 위아.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홍콩 아시아 전도집회 등록이 오는 4월 6일 마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아.kr 해외집회 일정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 구루터기 앨범 및 어린이 찬양 앨범 공모 당선작이 위아 홈페이지에 발표됐습니다. 주요 일정입니다. 유럽 렘넌트 대회 및 전도집회가 4월 2일부터 3일간 영국 런던에서 열립니다. 4월 6일 토요 핵심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237을 사랑하는 청년 사청이와 237을 사랑하는 중직자 다중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지난 영상을 통해서 저희 성도님들께서 저희 공사 현장에 좀 마음을 담을 수 있었다고 하셔서 저희가 더욱더 마음에 담아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 주 공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건물의 입구는 총 3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입구인 뒷문으로 해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2층 예배당에 특별히 신경 써서 하고 있는 공사 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천장에 대한 이 칠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 영상으로 다 담을 수 없지만 엄청나게 매끄럽고 균일한 페인트 칠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 공사 현장에 두 달 반째 지금 함께 하고 있지만 천장에 엄청나게 많이 뭔가를 도포한 것 같아요. 사중이 형, 여기 몇 번 발랐죠? 아크릴 퍼티랑 핸디 퍼티를 갖다가 두 번씩 도포를 했고, 아크릴 퍼티는 뭐냐면은 소재가 다르기 때문에 아크릴 소재가 들어가서 크랙이 안 가게끔 방지를 하는 거예요. 아, 핸디 퍼티는요? 핸디 퍼티는 틈새 메꿈 용이고. 아, 그러니까 저희가 이 목자재를 전체 한 판으로 붙인 게 아니라 부분 부분 다 이어서 붙인 거니까 그 이응새를 막아주는 핸디 퍼티라는 작업을 거쳤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갈라지거나 균열이 나지 않게 아크릴 퍼티를 발라준 거죠. 근데 그걸 두 번씩. 예. 뿜칠을 지금 세 번 작업한 겁니다. 그 이유는 칠의 균일성과 부드러움, 단단함을 만들기 위해서 뿜칠을 세 번 작업했습니다. 뿜칠만 세 번인가요? 예. 그럼 총 일곱 번인가요? 예. 와, 이 천장에만 거의 일곱 겹을 그러면 바른 거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국산차는 코팅을 두세 번밖에 안 하는데 외제차 막 일곱 번씩 한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거의 외제차랑 비슷합니다. 네. 저희 이 성전이 외제차급으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일곱 번의 코팅을 들어가서 천장에 균열이 나지 않고 매끄럽게 정말 이 아름다움이 오래오래 갈 수 있게 저희가 신경 써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영상 때는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 지난주 영상 때는 저희가 지금 보이시는 바리솔 조명에 대한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바리솔 조명의 한계점은 직접 광원이 아니기 때문에 조도 확보가 어려울 수 있어요. Nope. 즉, 지금 전체를 조망을 해보면 이 센터 보이죠? 센터에는 바리솔 조명이 쭉 들어가지만 좌우측에는 바리솔 조명이 닿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 부분은 어두울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어두운 부분의 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좌측과 우측에 간접 조명이 들어갑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틈새가 보이시나요? 이 천장 우측면에 틈새가 보이죠? 저 틈새로 저희가 간접 조명이 들어갑니다. 이것 또한 성도님들의 눈이 직접 부시지 않고 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간접 조명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랬는데 열이 됐습니다. 성도님들이 예배에만 집중하실 수 있게 저희가 공간을 신경 써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지난주랑 확실하게 달라진 예배당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천장, 페인트, 간접 조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사실은 지금 저희가 지하 2층만 설명하고 있지만 오늘도 7, 8공정 이상의 업체들이 들어와서 바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핵심적인 부분들, 또 성도님들께 꼭 소통을 드리고 싶은 부분 혹은 소통을 드려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드릴 테니 저희 성도님들께서 매주 영상이 나갈 때마다 237 센터를 두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도 237을 사랑하는 청년 사청이와 237을 사랑하는 중직자 사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나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각인되도록 24 행복, 능력, 안식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